그 오두막에 들어가 보니 존 필드라는 아일랜드 사람이 아내와 여러 자식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얼굴이 넓적한 마지는 아버지의 일을 거들고 있었는데 비를 피해 아버지와 함께 늪에서 막 뛰어온 참이었다. 막내는 주름투성이 얼굴에 시뢰처럼 원뿔 모양의 머리를 가진 아이였는데 아버지의 무릎이 궁궐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위에 앉아서 습기와 굶주림의 한복판에서도 어린애의 특권으로 낯선 사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존 필드의 불쌍하고 굶주린 개구쟁이 자식이 아니라 실제로는 고귀한 집안의 마지막 후손이고 세상의 희망이자 주목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존 필드는 정직하고 부지런했지만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 역시 높다란 화로 구석에서 연달아 음식을 만들어낼 만큼 꿋꿋했다. 둥글고 번쩍거리는 얼굴에 한쪽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아직도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늘한 손에 걸레를 쥐고 있었지만 그 효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집주인은 나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웃 농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른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삽과 괭이로 풀밭을 일구는데 헥타르당 20달러의 임금을 받았고 그 땅의 퇴비로 1년 동안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했다. 얼굴이 넓적한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불리한 계약을 맺었는지도 모른 채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도왔다. 나는 나름의 경험을 들어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한 사람이다. 나는 이곳에 낚시를 하러 왔는데, 그래서 빈둥거리며 놀기나 하는 건달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나도 당신처럼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비가 새지 않는 밝고 깨끗한 집에 살지만 그 집을 짓는 데는 이 오두막처럼 낡은 집에 1년치 집세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 당신도 원한다면 한두 달에 궁궐 같은 집을 직접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차와 커피, 버터와 우유와 고기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식비도 많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기본적으로 차와 커피를 마시고, 버터와 우유와 고기를 먹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힘들게 일해야 하고, 노동을 하면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또 다시 많이 먹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아니, 당신은 불만을 품고 있고, 게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당신은 차와 커피와 고기를 날마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온게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게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나라. 노예 제도와 전쟁을 지지하도록 국민에게 강요하지도 않으며 즉 간접적으로 초래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국민에게 강제로 떠넘기지도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정한 미국이다. 나는 그가 철학자라도 되는 것처럼 또는 철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들려주었다. 지상의 모든 풀밭이 야생 상태로 남는다 해도 그게 인간이 자신을 구제하려는 시도의 결과라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자신의 교양을 쌓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기 위해 역사를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일랜드 사람을 교화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늪지형 괭이를 동원해야 하는 작업이다. 당신은 늪지에서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두꺼운 장화와 튼튼한 작업복이 필요하고, 게다가 그것들도 쉽게 더러워지고 닳아버리지만, 나는 가벼운 구두를 신고 얇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신사처럼 차려입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지만 나는 결코 신사가 아니다. 사실 이 신발과 옷에는 당신의 신발과 옷에 드는 비용의 절반도 들지 않았다. 또한 나는 원하기만 하면 한두 시간 만에 노동이 아니라 오락을 즐기는 기분으로 이틀 동안 먹을 물고기를 잡거나 일주일 지내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도 있다. 당신과 당신 가족도 소박하게 살아간다면 여름에는 모두 재미삼아 월교를 따러 갈수 있을 것이다. 그 말에 존 필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아내는 양손을 허리춤에 댄채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부부는 그런 생활을 시작할 만큼 자금이 충분한지 또 그런 생활을 유지할 만한 산술 능력이 자기네한테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듯 했다. 그들에게 그런 삶은 추측항법으로 항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어떻게 하면 원하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네 방식으로 용감하게 인생과 맞붙어 얼굴을 맞대고 이빨로 물어뜯거나 손톱으로 할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기둥에 잘 들어가는 쐐기를 박아서 쪼개놓은 다음 자세히 파헤치는 기술은 갖고 있지 않다. 부부는 인생을 마치 엉겅퀴를 다루듯 거칠게 다루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압도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존 필드는 새만한 능력이 없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비가 그친 뒤에 나는 존 필드의 오두막을 떠나 다시 호수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외딴 목초지를 힘들어 지나고 수렁과 진흙 구덩이를 간신히 통과하여 강 꼬치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서두르는 꼴이 대학까지 나온 나에게는 잠깐이지만 너무 경박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마다 멀리 낚시와 사냥을 나가거라. 점점 더 멀리 돌아다녀라. 많은 시냇가와 난로가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젊은 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새벽이 오기 전에 근심 걱정에서 깨어나 모험을 찾아 떠나라. 낮에는 날마다 다른 호숫가에 있도록 하라. 그리고 밤에는 어디에 있든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라. 천둥이 울리면 울리게 내버려 두어라. 그것이 농부의 수확을 망치겠다고 한들 어쩌겠느냐. 그것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수레와 헛간으로 달아날 때 너는 구름 아래로 피하라.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너의 직업으로 삼지 말고 도락으로 삼아라. 대지를 즐기되 소유하지 마라. 모험심과 신념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언가를 농노처럼 삶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호수에 도착하기도 전에 뭔가 새삼스러운 충동을 느꼈는지 존 필드가 나를 뒤쫓아왔다.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늪지를 개간하겠다는 생각을 버린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한꿰미를 채울 만큼 물고기를 잡는 동안 가엾은 존은 겨우 두어 마리의 지느러미를 건드렸을 뿐이다. 그게 제 운수라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트 안에서 자리를 바꿔 앉았더니 운수도 자리를 바꿔 앉았다. 가엾은 존 필드. 그가 이 글을 읽고 나아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이 글을 읽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이라는 이 원시적이고 새로운 나라에서 그는 재래적이고 늙은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 피라미를 미끼로 농어를 낚으려고 하다니. 때로는 피라미도 좋은 미끼라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그도 나름의 지평선을 갖고 있겠지만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다. 아일랜드의 빈곤과 가난한 삶, 아담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수렁에서 허덕이는 듯한 생활 방식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늪지를 바삐 돌아다니는 물갈퀴 달림발에 날개라도 돋지 않는 한 그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들도 결코 수렁에서 날아오를 수 없을 것이다.